보자마자 와 너무 예뻐가지고. A라인에 안녕, 우연시드 연우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벌써 3월이에요. 진짜 저는 1월이 금방 후딱 지나간 느낌? 이제 본격적으로 봄 시즌이 시작될 거기도 하고, 봄 시즌 오면 우리 대학생 우연이들 다 개강하고 뭐 입지?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지그재그 쇼핑몰 원브랜드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 오늘은 바로 98도씨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98도씨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착장 짠이라고 정말 많은 옷들을 한번 피팅을 해봤는데요. 피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여기 진짜 생각보다 미니멀 잘하잖아, 제작 잘하잖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특히 바지를 좀 득템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코튼 바지, 데님 바지 추천해드리니까 이거는 꼭 겟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퀄리티가 괜찮고, 일단 미니멀한 스타일인데 지금 가디건만 봐도 아시겠지만 은근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흔하지 않은 포인트로 입기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98도씨 하면 또 뭐가 있다? 가격이 정말 착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봄 코디 6개 한번 짜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98도씨에서 구독자 이벤트도 지원해주셨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착장은 바로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사실 봄 하면 진짜 대놓고 셔츠의 계절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셔츠로 코디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이번 봄에 입고 싶은 무드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살짝 세련된 무드도 나면서 굉장히 미니멀한 핏이거든요. 이 코디는요, 진짜 셔츠부터 바지까지 다 대성공템인데, 제가 셔츠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앞서서 도씨가 진짜 제작 맛집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셔츠도 진짜 끝내주게 제작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여기 도씨가 지그재그 내에서 셔츠 최다 판매량을 또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품들이 입어봤을 때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제가 지금 코디한 거는 이 아이보리 셔츠잖아요. 실물로 보니까 저는 이 스카이블루 컬러도 굉장히 화사한 편이라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컬러감 화사한 거 보이시죠? 정말 제작 셔츠 맛집답게요. 그냥 셔츠 하나만 기본으로 입어도 굉장히 미니멀하게 예쁘게 떨어져요. 그리고 또 제가 좀 감동이었던 포인트는요, 이 소매에도 이 핀턱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이거까지. 저는 특히나 셔츠 입어봤을 때 촉감이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이런 데일리 셔츠 같은 경우에는 촉감이라든지 소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너무 바스락거리지 않으면서, 또 그렇다고 빽빽한 그런 매트한 소재는 아니에요. 굉장히 촉촉한 그런 소재의 원단이어가지고 입었을 때 좀 살에 닿는 느낌도 촉촉해요. 그래서 완전 기본템 셔츠로 이런 아이보리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저는 또 두루두루 입을 수 있는 데일리 셔츠이기 때문에 이런 화사한 컬러감의 제품도 선택해보시는 거, 소장하시는 거 추천이에요. 그리고 저는 셔츠 단독으로 코디하는 것도 예쁘지만 이렇게 니트랑 같이 레이어드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이 제품 한번 골라봤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부인에게 컬러감만 보고 고른 제품이에요. 핏 보면 굉장히 넉넉하고 널널한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셔츠랑 레이어드해서 입었을 때도 끼지 않으니까 좋더라고요. 소재감 자체가 굉장히 얇고 또 흐물흐물한 니트이기 때문에 봄 니트로 또 잘 입어질 니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코디한 이 바지, 여러분, 제가 여기 바지 제작도 진짜 잘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바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딱 찾던 약간 바시락거리는 그런 코튼 소재의 바지예요. 무엇보다 핏이 진짜 미쳤어요. 수선 없이 딱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장감으로 나왔더라고요. 핏 자체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바지 하나만 툭 입어줘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연출이 되고요. 와이드 팬츠라고 해서 그냥 막 오버스럽기만 한 그런 와이드 팬츠 아니고 과하지 않아요. 진짜 적당함을 딱 유지하는 그런 미니멀한 스타일의 바지인데, 키장량 입었을 때도 이렇게 예쁘게 떨어지는 바지입니다. 발등 위를 살짝 덮는 기장? 그리고 개인적으로 크기는 살짝 여유있게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쨍한 화이트 컬러 유지하면서 핏까지 예쁜 바지 찾기 정말 어려운데, 여러분 이 바지 그래서 꼭 소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지 평소에 너무나 잘 입고 있기 때문에 진짜 추천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로 벨트도 한번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또 여기가 이 벨트가 무려 5,000개나 이미 판매가 된 제품이더라고요. 자파에서 1등이에요, 1등.
이게 만원대 제품인데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컬러는 이렇게 블랙 컬러랑 그리고 다크한 브라운 컬러 두 가지로 나왔어요. 둘 다 이렇게 실버 제품이고 이 정도 퀄리티인데 가격이 이거다? 이거는 꼭 하나쯤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평소에 그냥 벨트 하나로 포인트 줄 때 많잖아요. 너무나 잘 나왔다. 그리고 완전 데일리 꾸안꾸 룩으로는 저는 이 착장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오프닝 때부터 입고 있던 가디건인데 여러분 이거 진짜 예뻐요. 이 가디건은 제가 이미지만 봤을 때도 이거 되게 예쁠 것 같은데? 하고 받아보니까 와 이거 진짜 역시는 역시 완전 핏 대성공템이고요. 기본템으로 하나쯤은 소장하시면 정말 두루두루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군살 같은 거 하나도 부각이 안 되는 적당히 여유로운 핏에 살짝 여리여리해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디테일들 이런 게 너무 잘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 가디건 자체가 굉장히 미니멀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버튼은 또 살짝 은색 이런 스냅 버튼이 또 포인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게 흔해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디테일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컬러별로 다 쟁여서 두루두루 입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기본템으로 꼭 하나쯤은 소장하셔라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98도씨 옷을 입어보면서 느낀 거는 상의 길이를 굉장히 예쁘게 빼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짧거나 너무 길면은 하의를 가끔 코디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어떤 코디에도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딱 그런 포멀한 기장감? 이런 게 진짜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코디 그대로 블루 데님이랑 같이 매치를 했는데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이 두 제품 다 핏이 진짜 예쁘게 빠졌기 때문에 그냥 가디건 하나에 바지 하나 걸쳤을 뿐인데도 되게 핏 자체가 스타일리시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나 조금 아쉬워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요즘 또 가장 트렌드인 이런 시스루 스커트를 레이어드로 하나 걸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착장은 제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입어보자마자 와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우리 여러분들 딱 이대로만 구매하셔도 실패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원래도 레드 컬러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뭔가 올해 이 레드 컬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확실히 이번 SS 시즌의 가장 큰 포인트인 컬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맑은 애플레드라기보다 체리가 좀 한 방울 더 들어간 그래서 특히나 쿨톤 분들이 착용을 하시면 뭔가 딱 얼굴에 형광등이 켜진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 컬러감이에요. 전체적인 핏은요 여유감이 좀 잘 느껴지는데 되게 베이직한 핏이에요. 그 저는 기장감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좀 어떤 하의와 매치했을 때도 잘 어울릴만한 기장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소재감도 테리데즈처럼 굉장히 톡톡한 소재인데 컬러감도 예쁘고 소재도 좀 시원시원하다 보니까 이번 봄에도 잘 입고 넣어놨다가 가을까지 또 꺼내서 입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그리고 이 가디건이랑 같이 코디한 이 데님도 정말 예뻐요. 제가 또 바지 맛집이라고 했는데 데님도 되게 기깔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데님이 막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울리는 데님이 굉장히 한정적인데 보통은 좀 다크한 블루가 잘 어울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데님은 다크한 블루에다가 애쉬가 딱 한 방울 톡 들어간 느낌이에요. 이게 사진으로만 보다가 직접 받아봤을 때 색감 다르면 좀 당황스러운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이 바지는 정말 실물이 예쁜 바지고요. 딱 무게감이 살짝 느껴지면서도 흔하지 않은 컬러감이어서 평소에 저처럼 좀 유독 데님이 잘 안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데님도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핏도 너무 예뻐요. 저 키장녀잖아요. 일단 수선이 없이 예쁜 바지인데 너무 와이드하면 우리 부담스럽잖아요. 딱 이 하체에 군살만 커버해주면서 이렇게 아래를 무겁게 일자로 툭 내려앉는 그런 핏. 워싱도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고 봄에도 이렇게 코디하면 예쁘지만 여름에 반팔티랑 그냥 단독으로 매치해도 되게 스타일리시할 것 같은 핏이어서 저 이것도 진짜 데일리 데님으로 너무나 추천하는 바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좀 캐주얼한 느낌을 가득 담아서 준비해본 착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제품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홈에서 본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쁜 제품이에요. 먼저 짜임이라든지 원사 보면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더운 느낌이 아니라 봄에 딱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털 안 날리는 니트 짜임이라 되게 예쁜데 컬러감은 또 보면은 되게 뉴트럴한 그런 오트밀 컬러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톤 안 가리고 다들 잘 입을 수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컬러인데 디테일이 너무 괜찮아서 이거 네이비도 진짜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쿨 분들은 네이비 선택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리본도 있다. 이렇게 리본 매서 입어도 괜찮고 이렇게 풀어서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여리여리하게 떨어지는 듯 하면서 캐주얼하고 살짝 방방한 스타일인데 허리 부분도 살짝 잡아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랑 또 코디를 했을 때 허리선 위에서 살짝 잡혀주는 이런 디테일도 저는 굉장히 또 예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너무 그냥 데일리 가디건이기 때문에 데님이랑도 잘 어울리고 그냥 평소에 입는 슬랙스랑도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가디건이에요. 그리고 같이 코디한 바지는 바로 이 제품이에요. 요거는 자체 제작은 아니고 사입 제품인데 사입 제품도 꽤 괜찮더라고요. 이름 그대로 원단이 굉장히 탄탄한 스타일이에요. 퀄리티가 확실히 좀 잘 나온 제품이고 핀턱 같은 게 보면 살짝만 집혀있거든요. 그래서 군살 같은 거 이렇게 싹 커버를 해주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미니 기장도 아니고 조금 애매한 그런 미디 기장 아니라 딱 그 중간으로 키장 여들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팬츠라서 저는 이 팬츠랑 한번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코디는 제가 스토리로 살짝 스포를 했을 때 우리 우연이들 반응이 장난이 아니었던 코디인데요. 역시 봄의 클래식은 데님이 빠질 수 없다면서 지금 딱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미니멀하고 깔끔한 그런 또 세련된 무드가 보이시죠? 이게 원피스가 좋은 게 옷 하나로 코디가 끝이 나는데 자파를도 어떻게 코디하냐에 따라서 무드가 또 다르게 연출이 되잖아요. 저는 이 제품은 특히나 또 부츠랑 코디를 했을 때가 굉장히 스타일리쉬해 보여서 예쁘더라고요. 이게 통째로 떨어졌으면 좀 아쉬웠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허리 라인이 조이지 않게 살짝 라인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체형이 더 예뻐지는 핏? 그리고 치마가 너무 부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A라인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엉덩이랑 하체 군살까지 또 커버가 됩니다. 저는 이제 무릎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요 정도 올라가는 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활동하기에도 되게 편리해서 데일리로 입기 좋은 데님 원피스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딱 봤을 때 되게 생지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염이 걱정이 또 안 될 수가 없는데요. 요건 또 코팅 데님이기 때문에 이염도 걱정도 확 낮춰서 진짜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생지스트 그런 데님 원피스입니다. 그냥 이런 데님 원피스도 하나하나 단추 채우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또 이렇게 버튼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아랫부분은 또 지퍼 스타일이어가지고 입고 벗기가 또 진짜 굉장히 편안합니다. 제가 이 원피스에다가 오늘은 또 이 가방을 같이 코디를 했는데 여러분 이 가방이 98도시에서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이래요. 진짜 들어오기만 하면은 다 매진. 브랜드 가방이 만들어지는 공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죽 퀄리티부터 이런 마감 디테일까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여러분 가격대 봐요. 엄청 착해요. 브랜드 거품을 다 뺐다.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인데요. 약간 뉴트럴한 모브? 연보라? 딱 그런 색감이에요. 그래서 진짜 확실히 봄, 여름에 또 예쁠 수밖에 없는 컬러감이고 수납도 보면 딱 우리가 필요한 그 수납들 다 들어가 있는 가방이기 때문에요. 우리 또 데일리 보부상백 필요하셨던 분들은 가격대도 착하게 이 가방도 또 하나 겟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착장은 봄에 핑크 빠지면 섭하다면서 제가 봄 느낌 가득 담아 준비를 해본 착장인데 여러분 이 코디는 특히나 4월에 벚꽃 축제 있잖아요. 벚꽃놀이 갈 때 나들이 룩으로 정말 추천하는 예쁜 코디입니다. 일단 이 셔츠는 29일 목요일에 업데이트될 상품인데 제가 먼저 입어봤거든요. 너무 예뻐요. 색감 같은 게 보면은 베이비 핑크 컬러인데 너무 쿨하거나 너무 웜하지 않은 딱 그 중간의 경계에 있어요. 기장감 같은 거 보면은 살짝은 크롭한데 너무 과한 크롭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허리선 위에 그 뱃살을 살짝 덮어주는 그런 길이감인데 품이 좀 여유있고 넉넉한 이런 핏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이렇게 단추 클로징해서 입는 것도 예쁘지만 살짝 이렇게 셔츠 아우터처럼 오픈해서 입는 것도 되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포켓도 굉장히 귀엽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데일리한 셔츠지만 이 포켓 덕분에 좀 포인트가 되고 얘는요 구김이 가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미니멀한 살짝 빠시락거리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휘뜸마트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다 잘 어울리는데 오늘은 제가 또 이 나들이 룩이라가지고 핀턱 플랩 카고 스커트랑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 이거 다른 컬러도 예쁜데 저는 이 핑크랑 이런 네이비 같이 코디하는 걸 좋아해서 네이비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이 스커트는 정말 잘 나온 게 핏이에요, 핏. 군살 같은 거 이렇게 싹 가려주고요. 길이감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미니 기장은 아니에요.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미니와 미디 사이인데 핏 같은 경우에도 너무 A로 떨어지진 않지만 또 A와 H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하체의 군살 같은 게 또 예쁘게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살짝 트렌디하게 이렇게 카고 주머니가 있어요. 진짜 퀄리티 맛집이라니까요. 그리고 봄에 레더 자켓. 봄 아우터로 레더 자켓도 정말 무조건인데 여러분, 도시는 무슨 레더 자켓까지 정말 잘 만들어요. 일단 요거는 평소에 레더 자켓 너무 과해서 못 입겠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미니멀해요. 핏도 진짜 미니멀한데 이 광택 같은 게 과한 부분이 하나도 없죠. 그렇다고 또 너무 매트하지도 않아가지고 진짜 데일리로 휘뚤마뚤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레더 자켓이고요. 이 지퍼도요 여러분, 닫고 이렇게 단추로 닫아버리면 지퍼도 숨겨져요. 좀 미니멀 디테일을 너무 잘 살리는 것 같아요. 포멀하면서도 살짝 여유있는 핏이기 때문에 우리 키장녀 분들도 과하게 오버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퀄리티도 진짜 좋게 나오고 저렴하지 않아 보여가지고 우리 우연이들 레더 자켓 아직 못 고르셨다면은 저는 이 제품 추천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98도시 착장으로 준비해본 6가지 봄 코디를 다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올라가고 또 98도씨가 지그재그라도 단독 기획전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아이템들 정말 좋은 가격으로 겟택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 이번 기획전도 꼭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도씨에서 우리 구독자 우연이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요거는 제가 또 더보기란이랑 댓글에 자세하게 기재해놓을 테니까 모두들 꼭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